마찬가지죠. 드디어 한 시간 반이 지나고 과연 달걀이 익었을까요? 아니 그냥 계란을 조금만 넣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진짜 익었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신기해서 기다릴만 하네요. 맛있어 보이긴 하네. 제가 달걀 익히기를 기다리다가 잠깐 졸고 말았어요. 좋은 게 아니라 주무시는 건데요. 어디 가시기만 하면 주무시고. 왕국에 왔으면 왕성하게 놀아야죠. 어머. 네, 왕성할 골짜기라는 뜻의 왕국은요, 이름 때문인지 주민들도 활기차고 언제나 힘이 넘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네.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밥을요? 네. 어떤 밥? 나주평야의 그 드넓은 땅에서 나오는 쌀. 쌀. 쌀의 힘이죠, 이게. 너무 속보인다. 나주쌀 네. 자랑하려고. 네. 예로부터 기름진 땅으로 우리나라 제일의 곡창지대였던 나주평야. 자랑하실만 하죠. 희한하네. 이거 마시멜로도 아니고 가래떡 같기도 하고. 어머, 어머, 저기 누구세요? 뭔디 어디 갔다 인자 오는 기여? 아 수학 다 해불고 나서 인자 서면 무엇을 어떻게 자는 것이여? 누구세요? 아 나 쌀이여. 나주 왕곡 쌀. 아버님 전 여기 있는데 어디 보고 말씀하시나요? 친환경 쌀이라고 친환경 쌀. 아니 근데요 친환경 쌀은 무슨 쌀이에요? 아 저 저기 보라고. 어디요? 저희가 바로 우렁이 농장이요. 우렁이를 갖다가 논에다 이렇게 넣어서 네.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렁이 농법 친환경 쌀이라는 것이요. 지금 학교 급식에도 네. 이게 전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다섯 개 지구에 쌀이 이렇게 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맛은 어때요? 쌀을 먹어 밥으로. 저 쌀 인형은 처음 봐요. 머리 안 감으셨어요? 아, 또 코가 세파트코구만. 나주 왕곡쌀은요, 영양이 많은 갯벌에 간척지를 만들어 재배한 쌀이다 보니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한데요. 네. 특히나 건강쌀로 각광받고 있는 흑미, 홍미, 녹미 등이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아~ 이 녹미는 처음 보네요. 네. 이런 것들이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네. 또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돼서 네. 성인병 예방에 참 좋은 쌀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까만 쌀 먹으면 얼굴이 까매지지 않을까요? 그따 속은 흙에. 그럼요. 풍족하게 수확도 했었다. 마을 분들이 햇살로 인절미를 해주셨는데요. 이야 이 햇살 인절미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이고. 야들 야들한 게. 와, 이 쌀이 맛있으니까 떡이 이렇게 맛있네요. 그렇죠. 쌀이 좋으니까. 흑두부 왔어요. 흑두부 왔어요. 어머나. 오. 뭐가 와요? 두부. 아니 흑두부가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꼬질꼬질한 색깔이 나오죠? 색깔이 까마니까 이렇게 나와요. 쌀이대로 하면은. 아 근데 갑자기 어디서 평 하고 오신 거예요? 저거 얘들하고 체험하다가. 우리 쌀, 우리의 배와 함께 우리 콩으로 전통 순두부 만들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요? 네. 직접 만든 흑두부로 끓인 흑두부 전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으로 지은 밥인데요. 유생미는 일반 쌀보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우, 저거 진짜. 저걸 한 덩이 다 드셨어요? 몸에 맞는 거일. 몸에도 크라고 좋고 맛도 그래서 좋은 거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신 거라고? 몸에 어쩌스께라요. 블랙푸드 못 들어보셨어? 그게 바로 우리 나주 왕곡에서만 일하고 나와서 좋은 거랄게라. 아따 오늘 잉글리시 좀 되네요. 어쩌스까 나 좋은 놈인데. 블랙 뭐요? 어쩌다가 나온 거를 우리는 리바이브는 못 한날게라. 나주매와 명품쌀뿐만 아니라 청정 자연에서 난 풍성한 먹거리들로 가득한 오늘의 대박마을,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전남 나주의 왕곡 번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분들이 네. 많으시네요. 게다가 청개구리도 보고 지렁이도 보고 반가웠는데 역시 나주하면 배죠. 그래도. 배가 너무 맛있었고요. 황포 돗배를 탈 수 있어서 소선호가 돼서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